오늘은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언박싱을 해보려고요. 편지도 써서 보내주셨어요. 제 채널을 재밌게 보고 계셔서 선물까지 보내주시게 됐다고 하시네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선물 되겠습니다. 코그니치라는 라운지웨어 브랜드에서 보내주셨고요. 집에서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맨날 이렇게 좀 후줄근한 옷을 입어가지고 친구들이 잠옷 좀 사입어라고 감성 넘치게 한번 좀 찍어봐라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거든요.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 않았나 싶고요. 편지도 편지인데 패키지도 너무 고급져가지고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더라고요. 코그니치 파자마 세트를 선물 받았고요. 다시 넣어가지고 쿠폰을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별론데? 또 같이 보내주신 게 있는데 슬리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머리끈. 내 머리숱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이제 제가 제품을 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모델이 외국분들이신데 사이즈가 좀 커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윗도리는 긴팔로 선택을 했고 바지는 반바지로 골라봤고요. 패키지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포장 뜯는데 기분이 진짜 좋더라고요. 선물용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프레쉬 슈가페이드입니다. 매점 너무 오랜만에 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싶어서 사왔고요. 칼라는 똥 칼라. 그냥 얼굴에 치덕치덕 바르면 돼요. 문질문질 해주고 한 3분에서 5분 정도 불린 다음에 세안해주면 된대요. 요즘 최애 클리오 킬커버 팜웨어 쿠션 XP 진저 컬러입니다. 클리오 하면은 좀 매트하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클리오 베이스로는 잘 안 썼는데 친구 쿠션 빌려 써봤는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자기 게 아니라 제 거 같다고 친구가 저 줬어요.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나. 에스쁘아 리얼아이 팔레트 누드우드 컬러고요. 해림쌤 영상 보고 예전에 따라 샀는데 이 색 컬러로 존버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 갈 때도 이거 하나만 챙겨가면 되고 좋아요. 눈두덩이에 깔았고요.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을 칠해줍니다. 파라를 칠해줍니다. 경금 느낌 안 나게 화장하려고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거든요. 연하게 하고 싶은데 언스에서 보내주신 언스 스포트라이트 치크 파우더 블러셔 코랄 차차 컬러인데요. 요새는 또 요거의 맛이 들려가지고 코랄 차차를 바르고 있어요. 저는 블러셔를 안 하면은 화장을 덜한 느낌? 제주도 갔을 때도 블러셔를 놔두어가지고 2박 3일 중에 이틀을 블러셔를 못했어요. 친구들이랑 톤이 다 달라가지고 빌리지도 못하고 볼이 내 볼이 아닌 것 같고 너무너무너무 허전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블러셔를 진짜 못 입는 것 같아요. 볼따구에 싹 발라줍니다. 단종돼서 진짜 너무너무너무 슬픈 클리오 레드벨벳 틴트 버터넛 컬러예요. 짜잔. 블러셔 괜찮죠? 화장은 여기서 끝. 머리 말려야 되는데 진짜 세상 귀찮다. 짜잔! 바이탈헬스에서 보내주신 바이탈슬림 그린 커피빈 다이어트 올인원이에요. 식약처에서 다이어트 제품으로 인정받은 거라서 믿고 먹을 수가 있고요. 모델 장윤주님, 한혜진님도 추천해주시는 제품이라서 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이렇게 개별 포장돼 있어서 간편하게 챙겨 마시기 되게 좋습니다. 가루 타입인데 이렇게 찬물에 진짜 잘 녹아요. 제가 지금 병원에서 야간 근무만 하고 있어요. 일할 때마다 커피 한두 잔씩은 꼭 마시고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그렇게 들이키고 있는데 한 번씩 카페인이 너무 과하지는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12시간씩 그렇게 야간 근무를 하고 나면은 몸도 진짜 무겁고 두 배로 붓는 느낌?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꾸준히 챙겨 마시고 있는데요. 믹스커피 두 포씩 타가지고 한두 잔씩 먹던 거를 요새는 바이탈슬림 요거 한 포만 타서 먹고 있거든요. 마시기만 하면 돼가지고 그게 제일 편했고 몸도 되게 가벼운 것 같고 붓는 느낌도 덜하더라고요. 체중 관리하는데 유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53kg까지 빼고 신경목과 체중관리 해야겠다 해가지고 50까지 빼고 49, 50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48kg를 유지하고 있고요. 요새는 주위에서 좀 갸름해졌대요. 47kg가 목표였어가지고 바이탈슬림 마시면서 47kg까지 딱 찍으면은 뺄 살은 다 뺐기 때문에 근력 운동해가지고 라인 잡을 계획이거든요. 저처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사진 촬영이라든지 중요한 행사 일정 때문에 급 다이어트 해야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고요. 들고 다니면서 마시기 편해가지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께도 좋을 것 같아요.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찐 후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영상 찍다 보니까 머리가 거의 말랐어요. 약속 시간 거의 다 돼서 마저 준비하고 저녁 먹고 오겠습니다.
10시 이후로는 포장만 돼가지고 자모카 아몬드 화지랑 뉴욕 치즈케이크, 우유에 빠진 딸기 이렇게 3개 포장해 왔습니다. 뭐 보지? 볼 게 없는데 식스센스 봐야 돼. 오빠 딸 이거 맛있다. 우유에 빠진 딸기. 네모난 아이스크림 알아? 옛날에 그... 이거 이름이 뭐지? 엑설런트처럼 좀 비싸네 있잖아. 네, 네. 유치케 존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 피곤하다. 나이트 하면서부터는 홍삼 없이는 안 되겠더라고요. 없으면 안 돼서 구입한 육년근 고려 홍삼정 365 스틱. 마켓 컬리가 제일 싸가지고 컬리에서 샀어요. 홍삼 못 먹은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안 먹으니까 기력이 딸려가지고 한약처럼 이렇게 박스에 이렇게 드립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아 맛이 엄청 진해요. 완전 농축된 홍삼 맛. 몸에 좋겠지. 아, 왔어. 아. 진세노사이드, 이게 홍삼 농축 비율이라던데, 이거는 진세노사이드가 8%?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높아서 선택을 했어요. 다 왔어.
주워달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것보다 간단하고 거친 여성이 되는 노아도 그렇게 컸으면 하는 바람. 수루미가 침대 매트리스에 쉬를 하는 바람에 매트리스에 오줌이 스며들면서 거의 썩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매트리스를 처분을 했거든요. 토퍼 깔고 살다가 이번에 매트리스 핫딜이 떠가지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쉬하지 마. 여기 매트리스에는 방수 커버를 씌울 예정이고요. 구독자님이 수름이 데리고 올 때부터 방수 커버 씌우는 거를 추천하셨는데 휴, 구독자님 말을 잘 듣자. 이 수름도 침대가 푹신푹신해가지고 좋은 듯합니다.
자오늘 일어났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커피 한 잔 마시려고요. 제가 뭘 또 샀냐면 요새 또 장비병이 또 드릉드릉 해가지고 처음에는 카메라를 바꾸고 싶어가지고 카메라 후기? 그런 거를 계속 찾아봤는데 영상 찍으시는 분들이 다 털같이 생긴 고로 마이크를 카메라에다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촬영을 하시더라고요. 아, 왜 다들 저거를 쓰시지? 검색을 하다가 카메라에서 갑자기 마이크로 바뀌어가지고 마이크를 샀습니다. 단돈 2만 원. 어제 도착해가지고 오늘 뜯어보는데요. 짜잔. 보야 MN1 마이크입니다. 좋아보여가지고 사기는 샀는데 밖에서는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너무 유튜버 티가 나니까.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도 부끄러워가지고 잘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마이크랑 카메라에 연결하는 잭들? 잘 모르겠어요. 마이크 파우치, 별명서 이런 것들 들어있고요. 빼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빠지지도 않고 괜히 뺐다가 고장날까봐 빠지네. 많이 익숙하실 털뭉치고요. 이게 진짜 찐 마이크. 설명서 보고 끼워보겠습니다. 마치대 끼우고 이쪽 끼우고 여기다가 하는 거랬는데 고정이 안 되네. 이제 이 잭을 끼워볼게요. 음질이 확 달라지겠죠? 마이크 구멍이 어딨냐? 어? 띠로기? 제가 쓰는 카메라가 캐논 G1X 마크3거든요? 당연히 마이크 단자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 이렇게 구멍들이 뽕뽕뽕뽕 있어가지고 동그란 게 당연히 마이크 단자겠거니 하고 마이크를 샀는데 이거는 마이크 단자가 아니었고 네이버에 검색해봤더니 G1X 마크3는 외장 마이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카메라 사고 1년이 지나서야 알았고요. 마이크는 마이크고 남은 언박싱을 또 마저 해볼게요. 벤시몽에서 구입한 반팔 티셔츠고요. 39,000원짜리 티셔츠인데 W컨셉에서 할인받아가지고 2만원 초반대 구입했습니다. 행간한 보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이죠. 기본 흰 티셔츠에 깔끔하게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서 구입했어요. 저는 벤시몽 하면은 신발만 파는 줄 알았는데 깔끔깔끔한 의류도 되게 많아가지고 원래는 초록색깔 원피스를 사고 싶었는데 고민을 하는 사이에 품절이 돼가지고 아쉬운 대로 컬러감이 있는 노란색을 사보자 해서 샀는데 노란색도 아니고 머스타드도 아니고 황록색이라 해야 되나? 기대했던 컬러랑 달라서 포장을 뜯고 하긴 했는데 좀 칙칙한 느낌 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면이 아니라 나일론 재질의 원피스예요. 가슴팍 부분에는 벤시몽 로고가 이렇게 박혀있습니다. 가격표에는 99,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더블 컨셉에서 주는 쿠폰이랑 제 마일리지랑 합쳐가지고 9만원 후반대에 구입했고요. 따지고 보면은 이 벤시몽 원피스 하나 값도 안 된 돈에 반팔티까지 같이 산 셈이고요.
비밀번 출입문을 열어줍니다. 너 일로 와. 그렇지. 안돼. 안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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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름아, 안 돼. 옳지, 수름이. 괜찮아. 수름이 괜찮아. 수름이 괜찮아? 수름. 수름이 괜찮아? 괜찮아, 수름아? 벽에다가 창문 느낌 나게 달아주려고요.